이거는 브랜치입니다. 브랜치는 그러니까 나무로 얘기하자면은 트리 이미지, 트리 브랜치 보시면은 이미지를 같이 좀 볼까요? 트리 브랜치 이미지. 우리 이전에 요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게 나무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뻗어나가고 있는데, 요 그림을 좀 크게 좀 보시면은, 요 부분을 보죠. 이게 마스트입니다. 마스트 브랜치예요. 여기서 가지가 하나 딱 뻗어져 나왔죠.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뻗어서 나가고, 또 뻗어서 나오고, 또 뻗어서 나가고, 또 뻗어서 나가고 해서, 지금 여기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브랜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무가 나이테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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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이테가 아니지. 나이테가 아니라 하여튼 나무가 자라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라나오는 과정이 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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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커밋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진행돼서 나왔는데 제일 끝부분 있죠? 가지의 끝부분. 가지의 끝부분이 브랜치입니다. 이게 브랜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가지의 끝부분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체크 아웃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체크 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브랜치로 체크 아웃을 하는 경우와 그냥 커밋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조금 하는 역할이 일이 달라요. 할수 있는 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체크 아웃의 종류는 두 가지. 브랜치로 체크 아웃하거나 커밋으로 체크 아웃하거나. 체크 아웃 한다는 말은 우리 작업 환경을 사진을 찍은 그 시점으로 작업 환경을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워킹 디렉토리를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자 그럼 브랜치라는 걸왜 이런 개념이 있고 왜 브랜치라는 걸 이용을 하는지 커밋으로만 하지 않고 그냥 왜 브랜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는지 등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키브랜치를 주면은 키브랜치 명령을 주면은 요렇게 떠요. 현재 마스트라고 하는 브랜치 하나만 딸랑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표시가 나죠. 현재 보시면은 마스트라고 하는 브랜치 하나만 딱 있어요. 그죠? 오리진은 무시하십시오. 무시하고 빨간 거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스터란 브랜치가 하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부터 몇 가지 해볼 겁니다. 체크아웃에서 얘는 커밋으로 가는 겁니다. 크레이지 익스페리멘트의 커밋으로 갈 겁니다. 그죠? 크레이지 익스페리멘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죠. 우리가 체크아웃 여기로 체크아웃 하게 되면은 커밋으로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 맞죠? 작업 환경이 이제 크레이지 HTML이 만들어졌죠. 사라졌던 것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이지 HTML 파일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밑줄 꺼졌던 것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왔어요. 마스터이고 워킹 디렉토리 빨간색이 지금 체크아웃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크아웃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작업 환경이 그렇답니다. 작업 환경이 현재 여기로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겁니다. git 브랜치에서 crazy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어요. 지금 어디서 만드냐 하니까 여기서 만든단 말이에요. add a crazy experiment 그죠? 여기다가 새로운 브랜치 하나 이렇게 git 브랜치 crazy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브랜치 하셔도 되세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밑에 또 명령으로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레이지라고 하는 브랜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제 브랜치가 두 개가 됐습니다. 마스터와 크레이지가 됐죠? 그래서 git 브랜치 하면은 이제 두 개. 크레이지, 마스터. 두 개가 표시되고 있죠? 그리고 헤더 디태치드 앳 됐어요. 헤더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태치와 어태치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디태치와 어태치. 디태치드 헤드. 헤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 그러니 체크아웃 투 커밋입니다. 커밋에 체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태치드 헤드는 체크아웃 투 브랜치에요. 브랜치에 체크아웃 한 경우에는 어태치 헤드라고 그러고 커밋에 한 경우에는 디태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크아웃 하는 경우가 커밋에 하는 경우와 브랜치에 하는 경우에 각기 다른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현재 지금 디태치드 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아웃이 우리 크레이지라는 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는 이 크레이지의
체크아웃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크레이지 파트에 있는 커밋에 지금 체크아웃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스위치 크레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치를 여기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크레이지라는 브랜치와 이 크레이지라는 브랜치에 있는 이 커밋은 서로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크레이지의 크레이지라는 브랜치에 체크아웃 하려면 이렇게 해서 체크아웃 브랜치를 해줘야 돼요. 그럼 크레이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커밋으로 가려면은 이 커밋에다가 체크아웃 하면 돼요. 그럼 이름이 체크아웃입니다. 현재는 체크아웃이고, 그러니까 크레이지가 글자가 다시 굵은 글자에서 가는 글자로 바꿨죠. 크레이지라는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게 되면은 체크아웃 브랜치의 이름이 다르죠. 서로 체크아웃 브랜치 하면은 크레이지가 지금 두껍게 변화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 브랜치로 이렇게 하느냐니까, 좀 전에 우리 나무 그림을 봤잖아요. 나무 그림을 봤는데 우리가 새로운 가지, 여기서 새로운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간단 말이에요. 뻗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커밋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커밋에서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죠. 가지를 뻗어 나가려면 여기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듭니다.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그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해야지 나무가 거기서 자라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커밋, 여기 내가 이 커밋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커밋으로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체크아웃 하면은 여기 이 시점에 커밋의 작업 환경, 과거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의 워킹 디렉토리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여기서 가지를 뻗어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가지를 뻗어 나가려면은 여기다가 브랜치를 만들고,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든 가지로 체크아웃을 한 상태, 그러니까 브랜치로 체크아웃 된 상태에서만 가지가 생겨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We can grow a new branch. New branch. 새로운 브랜치를 grow,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Only when we check out to the branch. 그 브랜치에 체크아웃 한 상태에서만 그냥 되는 거예요. Not the commit. Where the branch is made. Branch is made. Created. 브랜치가 생성된 commit이 아니라 브랜치 그 자체로 체크아웃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commit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New commit이라고 그럴까요? Commit. Create라고 그럴까요? 자, 이 문장.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쉽게도 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그래서 저 브랜치로 좀 체크아웃 된 겁니다. 그리고 브랜치 크레이지하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 크레이지. 크레이지로 체크아웃을 했죠. 지금 안 돼 있나요?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이지라는 글자가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커밋이 아니라 크레이지로 체크아웃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레인보우 크레이지 HTML을 이렇게 내용을 바꿔줄 거예요. 레인보우 형식으로. 그대로 복사를 이만큼 할까요? 복사를 해서 크레이지 HTML 내용을 붙여넣고, 그리고 밑에 나머지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자, 실제 얘가 동작하는 모습을 좀 볼까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 돌려서 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크레이지 HTML은 문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좀 예쁘게 바뀌었네요. 리턴 홈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크레이지에 대한 링크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commit and rainbow. 그래서 얘를 commit 할 겁니다. crazy html이고 요만큼이죠. 요만큼 복사를 해서 다음에 바로 commit을 하죠. 메시지 놓고 자, 복사를 해서 다음에 commit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마스터 있고 크레이지라고 하는 브랜치를 통해서 새로운 커밋이 하나
생겼죠. 둘로 가지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크레이지는 크레이지대로. 두 개의 브랜치가 지금 가지를 뻗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크레이지란 브랜치가 아니라 애더 레인보라는 커밋에서 커밋 상태에서 애더나 커밋을 하게 되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브랜치가 아니라 커밋으로, 예를 들어서 커밋으로 왔단 말이에요. 얘 커밋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크리에이트 브랜치가 아니라 체크아웃이라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작업 환경이 왔죠. 새로운 작업 환경에서 파일을 하나 또 만들고 여기서 파일을 만들어서 커밋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자랍니다. 왜냐니까 브랜치가 아니라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브랜치로 와야지 브랜치에서만 나무는 자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브랜치는 나무의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나무가 자라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금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마스트와 크레이지 둘로 나눠져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레인보우 크레이지 HTML을 레인보우 HTML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커밋을 할 겁니다.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로 해서 커밋을 하죠. 다시 볼까요? 자, 크레이지 HTML 이름 바꿔줍니다. 리네임에서 레인보우로 바꿨어요. 그래서 레인보우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현재 언트랙트에서 하나 유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들어와서 메시지를 넣고 리네임입니다. 리네임. 그래서 크레이지 HTML을 레인보우 HTML로 바꿨다 해서 바꿔주고 다시 커밋을 하는 겁니다. 커밋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마스터는 하나만 있고 크레이지로서 한 칸 두 칸이 성장을 한 상황이죠. 그죠? 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가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CSS라고 하는 브랜치를 또 만들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런 다음에 CSS로 체크아웃을 하고 새로운 브랜치 만들죠. 거기다가 새로운 파일 하나 스타일 CSS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 과정을 볼까요? 일단 먼저 마스터로 체크아웃을 합니다. 마스터. 그리고 체크아웃 브랜치예요. 체크아웃 브랜치가 있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 여기로 체크아웃이 되면 일단 체크아웃 커밋입니다. 체크아웃 커밋이 아니라 체크아웃 브랜치로 와야 돼요. 체크아웃 브랜치. 차이점 아시겠죠? 마스터로 온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바로 여기서 크리에이트 브랜치가 만들어지는 게 없군요. 일단 마스터로 왔습니다. 마스터로 온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git 브랜치 css 요거 넣어주죠. 자, 끝내고 git 브랜치 css. 그럼 css라는 브랜치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지금 마스터는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고 CSS는 얇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CSS로 여기로 체크아웃 합니다. 그럼 이제 CSS가 두꺼운 글씨가 됐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워킹 디렉토리 와서 CSS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크레이지 HTML, 레인보우 HTML은 없어요. 그죠? 여기서 CSS, 스타일 CSS. CSS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는 파일을 복사 스포츠 넣죠. 놓고 자 놓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커밋을 합니다. add css sheet style sheet 해서 커밋. 커밋을 했죠? 잘못 눌렀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마스터 브랜치가 여기에요. 마스터 브랜치로부터 하나 CSS가 만들어져서 요렇게 add CSS style sheet 왔고 마스터 브랜치 여기가 있네. 여기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서 마스터 상태에서 크레이지도 하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죠? 마스터 리버트 add to crazy 이고 여기는 add crazy experiment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crazy 빠져나왔고 CSS 빠져나와 있고 master는 이제 여기 있고 세 개의 브랜치가 있어요.
그죠? 만약 우리가 마스터로 와서 뭔가 하나를 파일을 커밋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지가 이 스팟 여기 스팟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현재 이 상태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에 링크 투 스타일시트에서 인덱스 HTML을 바꿔줄 겁니다. 인덱스 HTML 현재 CSS에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 여기 있습니다. 브랜치 여기서 인덱스 HTML 가서 링크를 이렇게 넣어주죠. 링크 스타일시트 넣어주고 그리고 예 그리고 그대로 커밋을 합니다. 커밋 CSS 때문에 아니네 인덱스와 블루와 오렌지 블루 오렌지 요것을 링크를 스타일시트를 제가 인덱스 HTML에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도 다 바꿔줘야 되는군요. 잠깐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타일시트 커밋하고 그다음에 타이틀 엘리먼트죠. 타이틀 밑에다가 인덱스와 블루와 오렌지 셋다 요걸 넣어주는 겁니다. 타이틀 엘리먼트 밑에 타이틀 엘리먼트가 어디 있나요? 한참 위에 있군요. 쭉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뿐만 아니라 블루 HTML도 타이틀 밑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오렌지 HTML도 타이틀 밑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스타일시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블루와 인덱스와 오렌지 색다 마드파이가 된 상황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커밋을 할 겁니다. 커밋 이름은 뭘로 하나요? 링크 HTML 페이지 투 스타일시트 해서 커밋을 하는 거죠. 메시지 넣고 커밋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볼까요? 이건 이스케이프하고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CSS에서 이렇게 셋다 하나 둘 이제 CSS 이 브랜치는 세번 커밋이 이루어졌어요. 크레이지는 두번 있었고 마스터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브랜치가 지금 현재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있고 자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마스터 여기고 CSS 여기고 크레이지 여기고 CSS가 하나 둘두 개인가요? 아니 하나 두 개군요. 두 개, 세개돼 있고. 그래서 다시 자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갑니다.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가서 뭐 CSS 브랜치와 합쳐 주자는 거죠. 멀지 않는 거예요. 멀지가 어떤 의미인지 멀지를 할 겁니다. 보죠. CSS 마스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체크아웃 브랜치 마스터 해서 파일을 보죠. 이때 파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블루 인덱스 오렌지 세 개를 보시면 이렇게 현재 타이틀 밑에 좀 전에 봤던 스타일 시트 내용이 없죠. 없고 블루도 마찬가지 타이틀 밑에 스타일 시트 관련 내용은 없어요. 없고 오렌지도 없어요. 이 상태죠. 이 상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덱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라이브 뷰로 한번 볼까요?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고 오렌지 페이지 요렇고 리턴 됐을 때 요렇고 블루 페이지 요렇고 리턴 요런 모습이에요. 모습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CSS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CSS로 체크아웃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서 이때의 인덱스와 오렌지 똑같은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 라이브 뷰로 볼까요? 라이브 뷰로 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과 좀 달라졌나요?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거 느껴지나요?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보니까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니까 메인이 여기 있을 마스터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마스터를 이제 CSS 여기로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CSS를 마스터에도 통합시키겠다는 거죠. 그래 테스트를 해봤더니 마음에 들더라. 마음에 드니까 얘를 우리의 메인에다가 넘기자. 메인과 합치자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 크레이지 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좀 이따 버릴 겁니다. 근데 CSS 얘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마스터랑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방법.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게 git merge CSS예요. 먼저 마스터로 체크아웃해서 그죠? 마스터로 체크아웃된 부분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있죠? 먼저
마스터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CSS를 브랜치 이름입니다. 브랜치 CSS 이름을 merge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마스터로 체크아웃 됐나요? 아직 안 됐군요. 마스터로 체크아웃 하고, 여기서 얘를 하는 방법. 이게 git merge CSS.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마스터가 위로 이렇게 CSS로 딱 올라오게 됩니다. 얘가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은 현재 마스터로 체크아웃 된 상태에서 CSS 여기 있잖아요. 이 브랜치에다가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merge가 있어요. merge into current branch 있잖아요. 여기로 merge를 하게라 이 말이에요. 그죠? current branch,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 현재 마스터 체크아웃된 어디 있나요? 체크아웃된 브랜치 마스터를 여기 현재 커런트 브랜치로 멀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create new commit event 뭐 등등 있는데 일단 요거는 체크는 지우십시오. 지우고 yes 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가 위로 올라갔죠. 이제 마스터에 있는 파일들도 CSS에 있던 파일과 같은 파일이 됐어요.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됐죠. 없던 게 나타났잖아요. 마스터에 없던 것들이 지금 다 추가된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요게 머지입니다. 이게 합치는 거예요. 두 개의 브랜치를 합친 겁니다. 마스터와 CSS. 그죠? 그럼 CSS에 있는 내용들이 마스터에 새로 추가가 되는 거죠. 마스터에 없던 내용들이 CSS 브랜치에 있는 파일들의 모습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마스터와 CSS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CSS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git branch dcss 이렇게 해서 CSS 얘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마스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얘의 특징은. 그죠? 그래서 지우는 방식. 이렇게 해서 지우면 돼요. CSS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CSS 있잖아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delete branch 있죠. delete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delete 하겠네요. 묻죠? delete. 마스터만 남아있죠. 이해되시죠? CSS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가져와서 마스터로 다 통합시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브랜치 1 브랜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브랜치에 대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